이 안에 누가 가족입니까? 아, 네. 장시성을 가진 저희 장혁 씨가 제 오빠입니다. 아, 친오빠. 제 오빠입니다. 아, 친오빠. 네. 아, 나 얘기 들었구나. 장혁 씨가 네. 어떤 뭐 여인이 네, 있고 네, 그 여인이 장혁 씨도 탈출시키고 동생까지도 네. 장미 씨,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어떻게 이렇게 당시 진짜 오빠가 죽고 못 살던 여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 한국으로 올 양이 없냐? 그러니까 한국행을 제안한 거죠. 근데 오빠는 가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버지가 2009년에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솔직히 가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장인데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겠냐.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설사 내가 간다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가족은 뭐가 되냐.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이걸 날려버린 거예요. 저희 오빠가 제 입장에서는 못 참죠. 그래서 8개월을 설득했어요. 가자. 가야만 한다. 그래서 가자고 일단 마음이 합쳐졌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가 진짜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가면 혹시 잡힐지라도 옥바라지 할 사람이 없잖아요, 오빠가.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따로따로 가자. 엄마를 설득하기도 어려우니까 내가 일단 선발대로 먼저 가보고 네. 이 길이 괜찮다 싶으면 전화를 줄게. 그러면 엄마를 설득해서 내가 같이 강을 넘어 라고 말하고 갔어요. 보름 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엄마도 네. 같이? 네, 엄마도 같이 왔어요. 대단하다. 네. 오빠한테 어렸을 때 맞아본 적 있어요? 오빠가 아니 제가 맞았습니다. 동생이 때린 건 기억이 있어요? 아니 오빠도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자면 이렇게 숨쉬는 이 뭐야 이 템포에 맞춰서 와사비 향을 예. 넣었다 뺐다 하면서 못되게 행동했어. 동생한테? 네. 그냥. 오늘 진짜 죽이네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찐남매 열받아서 야 북한의 찐남매는 세구나. 네, 진짜 세다. 아니 찐남매 맞아요. 찐자매가 있잖아요 또 우리. 그렇죠. 찐자매 늦게 나이트에서 놀다 왔다고 언니가 기사대기를 때리고 아 그래요? 아 우리 최강자매지 이만간 바람이 이미 나갔다고 그렇죠? 아 그렇죠 제가 늘 맞기만 했었죠 언니가 때리면 그냥 맞기만 했었는데 이제 저도 성장하다 보니까 언니의 매가 더 이상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아 있죠 그때 클 때가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네가 뭔데 내 인생 참견이야 했더니 발로 오는 속도로 그냥 뺨을 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펑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언니한테 개기면 안 되겠다. 그래봤자 진짜. 그래봤자. 그래봤자 아니겠어요. 어떻게 좀 콕 치는 거예요. 조금만 게요. 콕 치는 거예요. 조금만 게요. 진짜. 내가 지를 어떻게 키운 거. 아니 키운 게 아니라 어떻게 진짜 저희는. 이 감옥 동기거든요. 북한 그 무서운 감옥 동기예요. 제가 거기서 내 동생을 얼마나 이 보듬고 막 이래 왔는데 이제 와서 네가 뭔데 내 인생이 아니야 이런 이게 화가 안 나겠어요.